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반가 반가. 이번 시간도 한인물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정보부터 제공해 드릴게요. 허야다 구여보십시다 전지공은 일적에 올해 24살이 내 운세가 올해는 차고 들어오는 건 아니야. 작년에 그래도 내 운이 들어왔다가 올해는 이 기운이 좀 조금 업그레이드되어서 지금 내려가는 현황이거든. 마니간 앞에 갖다 서서 이 사람은 내 인물 자랑을 해라. 또 그렇지 않으면은 해외로 나가서 활동을 해야지 되는 이런 사주거든. 근데 쉽게 해서 뭐 애늙으니 나이는 갖다 어리지만은 굉장히 어른스러워. 이 사람 성향이 어른스럽고 그러는데 뭐 어느 누구나 그 고생들을 많이 했지만 이 사람은 타고난 뭐 내 사주에 내 모든 것이 타고난 사람이다. 그 본다면 불안관에 쓰면은 뭐 연예인 아니면은 가수겠지, 그치? 그러는데 이 얼굴을 갖고 하다를 보고 그러면 그렇게 뭐 크게 얼굴은 뭐 큰 편은 아닌데 불안관에 서서 이름을 그래도 날리는 사주야. 날리는 사주인데 작년에 그래도 한 10월달, 11월달, 12월달 요때 그래도 많이 좀 이름이 날렸었는데 조금 주춤하단 말이야. 응? 이 남자로 나와. 남자야. 남자고 이 사람은 내가 끼가 있고 역마살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동서사방에 다니면서 내가 활동을 해야지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근데 사실상 동서사방 다니면서 활동은 많이 해. 활동은 많이 했는데 올해 좀 인간의 좀 구설도 닳고 건강을 좀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돼. 이 사람이 건강. 건강이라는 것은 뭐 이 젊은데 무슨 건강이 저기 필요하다면 과다로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단 말이야. 그 이제 이 사람 이제 사주 이렇게 딱 본다면 이제 위가 좀 소화기능. 소화기능 뭐 신경 써서 뭐 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화기능이 좀 약하거든. 그래서 항상 뭐 조심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겠나. 왜 큰 인물이 되는 사람이고 근데 눈물도 많아. 눈물도 많아. 눈물도 많고 그러는데 이 무대에만 섰다고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노래 자기가 빠져드는 사주거든 이 사람은. 진짜 인기 상승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린 나이 아직도 갖다 탄탄대로거든. 크게 히트 칠 수 있는 그런 나이야. 그런 나이고 지금 막 자꾸 이렇게 내 목이 갖다 저기는 거 보니까는 이 사람은 이제 노래하는 가수 연예인이 아니나. 맞습니다. 지금 그렇게 나온다. 네.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가 있어? 가수가? 네, 있습니다. 근데 아주 그냥 노래도 그렇고 이 사람들한테 젊은 사람층보다도 이 사람은 지금 그래도 중년 나이 먹고 이런 사람한테 인기가 더 많아. 그리고 이 노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차분하게 하는 그런 이 나이에 비해서 지금 뭐 이 나이에 비하면은 뭐 랩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그런 가수는 아니야. 그런 가수는 아니고 그래서 중년서부터 이 마음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음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. 그러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데 올해는 지금 그래도 이렇게 크게 뭐 여러 군데 활동하는 것도 올해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. 올해는 많지 않은데 내년서부터 뭐 이 활동력이 더 갖다 많아지지 않을까. 근데 이제 여러모로 뭐 지금 뭐 저게다 뭐 군대도 그렇고 다 이런 것도 있잖아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내가 타고난 사주고 이 사람은 연예인 사주가 분명하거든. 그래서 그대로 갖다 잘 소화시켜서 넘어가면 되는데 올해는 좀 조금 힘들어도 이것만 넘어가면 한 곱이 넘어가면은 뭐 올 그래도 이 9월 달서부터 내 저기를 갖다 발휘해갖고 나가지 않을까. 코로나 때문에도 갖다 많이 힘들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활동들을 이제 많이 하게끔 되어 있잖아. 그래서 남한테 아직까지는 크게는 이름이 기고 난다 뭐 저 쉽게 해서 임영웅이나 뭐 이런
뭐 정동원이 이런 저기 저렇게 이름은 크게 날리지는 않았어도 그 밑에 단계. 그 밑에 단계로 이제 이름을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다. 어? 근데 어디에 무슨 이렇게 노래 저기에서 또 한번 불안관에 나오고 또 이러면은 또확 올라가겠는데? 아, 언제쯤이요? 올해. 올해요? 올해 또 어디에 갔다 또 이렇게 섭외해갖고 거기에 또얘 참가해갖고 또 올라가겠어. 그러니까는 이름은 그래도 이 사람이 뭐야,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 이거 희인이라는 이름은 내가 이거 그래도 못 들어봤는데 이거 가명 쓰는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이름은 갖다 얘 날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본인의 그 끼를 발휘해가지고 뭐큰 연예인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탄탄대로로 번전했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분인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그래도 조심해가면서 건강도 조심해가면서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힘내시고 아유 그냥 막 가라앉는데 노래가 이 사람은. 저는 이제 조명섭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조명섭이가 누구야? 조명섭.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얼굴을 봐야 알지. 것 같아요. 네. 조명섭? 조명섭 이따 봐야지 되겠다. 이분. 이 사람 그 저기 하는 애 아니야? 저기 노래 갖다 얘 나이 먹은 사람들 뭐 배우 노래나 누구 노래나 막 그런 거 부르는 사람 네, 아니야? 맞아요. 젊은 사람? 맞아요. 아이고 고생 많이 했지. 이 사람 사주로 보면은. 근데 건강을 지금 올해는 건강을 지금 지켜야지 돼, 이 사람. 그렇구나. 또 인재가 또 하나 나오겠네.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숨은 인재들이 많아.